오늘은 이제 7주차 경기 결과를 쭉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바로 7주차 경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주차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경기가 T젠전. 생각보다 일방적인 스코어가 나왔어요. 젠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었죠. 그리고 젠지 같은 경우는 토요일 경기도 토요일 경기인데 하나 경기를 상대로도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2대0으로 내면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경기 수요일에 저 하나 대 젠지 경기 이후로 하나 팬들이 아니, 우리가 이 정도로 그냥 T1이나 젠지를 만나면 질 정도냐 약간 이런 컴플레인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하나가 1, 2위 팀 판독기다 약간 이런 별명도 얻게 되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하나에 대한 리뷰도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순위표를 보시면요. 플레이오프 확정 지은 팀이 이제 5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른 타이밍에 5팀까지 확정이 되었고 사실상 우리 플레이오프의 첫 경기가 이제 D플러스 기아와 KT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는 아마 이제 광동을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동부권 팀 중에서 한 팀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젠지가 T1을 이김으로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동이 최근 성적이 좀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승차가 좀 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T젠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T젠전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주목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젠지와 T1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작년 젠지 라인업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이제 스프링 시즌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젠지가 확실히 좀 룰러 선수 있을 때보다 다운그레이드 되었다. 그래서 우승까지는 뭐 그렇고 일단은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팬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리그 우승을 연달아 해버리면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올 시즌은 긴 캐니언 초비 페이즈 리엔즈로 어찌 보면은 약간 옛날에 그 지구방위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슈퍼팀 거의 비슷하게 결성이 되어서 어찌 보면은 이름값에 걸맞는 경기력이 최근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양팀 모두 다 어디 하나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 2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전좀 신기했던 게 작년에도 팀 상성 같은 느낌으로 젠지가 많이 이겼었잖아요. 결승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우스 선수가 칼챔피언을 꺼냈고 그 칼챔피언을 꺼낸 T1을 집요하게 잘 파냈던 이 젠지의 승리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올해도 이어지는 걸 보고 전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젠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미 채팅창은 이 루시안이 화제입니다. 예, 루시안에 대해서 지금 꺼낸 게 1픽이 맞냐 틀리냐 이거 픽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밴픽으로 그럼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저도 사실 밴픽 보면서 좀 궁금한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1세트부터 봐야겠죠. 1세트를 보시면 T1에서는 노틸은 뭐 배날만 한 카드죠. 그 다음에 제리는 젠지 쪽에서 이제 후반 밸류가 높은 그 바텀 카드를 쓰는 거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리가 굉장히 좀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리를 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세주아니 같은 경우는 젠지에서 요 세주아니를 꺼냈을 때 미드나 탑에서 연계해서 쓰기가 또 워낙 좋기도 해서, 그래서 세주아니까지 좀 겸사겸사 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젠지 쪽은 굉장히 클래식한 3밴이죠. 페이커의 오리아나 밴, 세나, 애쉬 밴. 그래서 밴까지는 뭐 되게 그럴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지난 그 심야 리뷰 때 바텀 티어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원딜 뭐가 제일 티어가 높은 거냐 체크를 해봤더니 바루스 칼리가 제일 티어가 높은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마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요 1세트 같은 경우는 바루스나 칼리 이런 게 아니고 루시안 1픽을 실제로 꺼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루시안 나미를 준비해왔다. 루시안 1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루시안보다는 제이 페이스가 좀 엎어진 게좀 크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좀 크산테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앞라인 든든하게 서버리니까 루나미가 그만큼 좀 힘을 쓸수 있는 타이밍도 없었고 한타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루시안 나미가 제일 맛있게 쓰이는 구도라면 한 중반 타이밍 때쯤에 이제 루시안이 툭툭 이제 그냥 건드리면서 상대 체력 갉아먹고 다시 운영상 2점 가집이고 그러면서 스노볼 굴리고 약간 요런 그림일 텐데 그리고 약간 거기다가 뭐 르블랑도 그렇고 제이스도 그렇고 약간 포킹 느낌이잖아요. 어찌 보면 되게 좀 준비해온 조합을 가져온 것 같긴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로는 루시안 1픽을 준비한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네요. 픽만 봤을 때는 나쁜 픽은 아니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젠지는 재밌는 접근인 게, 원래 요즘 또 아펠이 잘 안 쓰이는 추세였었잖아요. 근데 룰루 버프도 받았겠다. 그냥 아펠 룰루를 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제이스가 저 3픽으로 등장할 만했느냐가 제일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펠리오스가 나오면 이 아펠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특히 저희 막 롤드컵 때도 기억을 해보면 바이나 이런 픽을 써서 상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픽을 다 거르고 제이스를 3픽으로 뽑을 만했는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포인트긴 했습니다. 보통 T1이 많이 보여줬던 플레이는 이제 오너 선수가 상대 정글을 쫓아다니면서 제우스 선수가 어떤 픽을 하든 좀 1대1에서 무조건 이겨준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젠지 경기는 주도권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페니언 선수가 동선을 좀 오너 선수보다 잘 짜다 보니까 제우스 선수가 평소처럼 이제 1대1 구도를 못 잡게 돼서 좀 많이 말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이스는 지금 현재 LCK 탑솔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챔피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번 T1 대 젠지전을 보게 되면 양 팀 다 우리가 잘하던 것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본 약간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티어에 올라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두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최종 확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히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고, 아니면 다음에 만났을 때 수정점을 진 팀이 좀 잡아가는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 루시안하고 정글 쪽에서 조금 다르게 저는 이번 주에 최고 OP 약간 이런 느낌의 챔피언을 뽑으라 생각을 하면 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승률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어떤 조합에다 갖다 넣어놔도 좋고 수합도 되고 약간 이런 픽을 두 번 다 줬다는 것도 조금 아쉬울 뿐더러, 제이스를 만약에 탑에서 쓸 거였다면 칼리 같은 것으로 바텀 쪽을 좀 잠가주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1경기는. 그래서 이제 1세트 때 어찌 보면 T1이 이제 크게 무너지고 나서, 특히 이제 제이스가 두 번 연속 죽고 나서 완전히 그냥 게임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2세트 뱀픽을 보면은 1세트 때 좀 불편했던 부분이 좀 수정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주아니 밴 대신에 이제 아펠 밴을 하면서, 그래 밸류 원딜 쓰는 거 좀 까다롭더라, 아펠이랑 제리 밴 하면은 우리 바텀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뱀픽이. 그래서 똑같이 또 루시안 선픽이 나왔는데, 결국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T젠전에서 젠지를 굉장히 좀 좋게 봤던 이유가 2세트 뱀픽에서 어찌 보면 본인들이 바텀에서 특히나 막 잘은 선호하지 않았었던 칼리네나타 막 이런 조합을 가지고 게임을 승리까지 이어나가서, 그래서 되게 또 좋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경기도 잘만 굴렸으면 팽팽하게 잘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T1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약간 이게 우트란처럼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생각처럼 안 풀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정글 쪽에 에서의 탱탱한 거 넣어주고 탑은 칼 대 칼로 지금 다시 한번 맞붙어서 좀 잘 풀어보자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젠지가 좀 컨디션이 월등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팅창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T1에서 루시안 아미 전략을 들고 왔는데 바텀에서 생각보다 요 득을 챙기지 못한 시점에서 뱀픽 자체가 그냥 어그러졌다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탑 트타는 확실히 좋은 픽이었던 것 같다, 트패 상대로 좋은 픽이었던 것 같다, 요런 의견이 좀 있고요. 젠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또 만나게 된다면, 상위 티어에서 만나게 된다면 상대편의 특이 픽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준비해 와야 되는 것이고, T1 같은 경우에는 젠지의 이제 저 단단함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다음번 뱀픽 구도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저희가 그 크산테 얘기가 잠깐 나와서 크산테 주제를 조금 당겨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저희 라이브 방송 때 크산테가 실제로 체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서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7주차 한주 동안 11번이 픽이 되었고 5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산테의 체급 자체는 솔랭상에서 마스터 이상 구간으로 제가 파워컵으로 뽑아왔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4.3패치가 너프받기 전이고요, 14.4, 14.5가 너프받은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쭉쭉쭉쭉 중후반 밸류가 내려간 게 보이시죠? 크산테 성능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었는데, 아 이게 대회에서 크산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안
쓸 카드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이제 크산테는 3코어가 나와야지 캐릭터가 쓸만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요즘 젤이랑 스몰더 이런 좀 후반 지향형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크산테가 나온 경기를 보면 예외적인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초반에는 좀 많이 밀리지만 탱킹력 자체는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탱킹력 기반으로 중후반 한타에서 역시 크산테만큼 좀 든든한 챔피언은 없었다? 그래서 좀 크산테가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7주차 크산테 매치업 리스트인데요. 일단 상대 챔피언들이 그냥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크산테를 그냥 든든하게 그냥 먼저 뽑고 조합 채우는 용도로 많이 써왔었기 때문에. 저도 좀 크산테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이라면 막 레넥톤이나 이런 좀 주도권 있는 챔피언들이 필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령 싸움 이런 쪽에서 우세점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유층 밸류가 초반과 지금은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탑 대충 선픽 해놓고 후반 밸류 높은 픽으로 그냥 박아놓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탑은 제 할 일 한다 보거든요, 지금 메타에서. 그리고 좀 뱅파드 자체가 탑에는 좀 횟수가 확 줄어든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탑 챔피언들이 크산테, 아트록스, 잭스, 우디르, 레넥톤, 트페, 그웬, 제이스, 나르, 말파이트, 볼리베어, 카밀, 트리스탄한데요. 2데스 꽂고 게임을 해도 그래도 얘는 뭐 1인분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나는 챔피언이 전 크산테밖에 없거든요. 그 딸깍 밈 있잖아요. 그쵸. 그게 괜히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칼챔들은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탱커들은 그냥 뿡 딸깍 하면 그쵸. 그 오른 딸깍 이러면은 이게 참 그 편한데 한 3데스 해도 딸깍 한번 잡아요. 근데 이제 칼챔은 막 무빙으로 다 피하고 전멸로 스킬 다 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칼챔들의 성능을 내려면은 또 팀의 그 리소스를 또 매겨줘야 되거든요. 탑 쪽에다 매기기에는 지금 미드 바텀 쪽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번 주에 탑이 공격적인 게 나올 것인지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시즌 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유충과 드래곤의 밸류를 조절을 해서 상체 메타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충 쪽이나 이런 거를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라이엇이. 챔피언을 건드려서. 네, 계속 지금 아이템 고치고 이거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챔피언 버그 고치고 이런 건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충 쪽을 아예 지금 놔두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솔랭 유저들도 다 알잖아요, 유충 밸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전체적인 경향이 좀 비슷비슷하게 전략들이 좀 짜이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소위 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팀, 특히 이제 초반 라운드 때, 1라운드 때 좀 기대를 받았던 팀이 이제 광동, 농심, 피어엑스 뭐 이런 팀들 되게 좀 올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받았던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짚어보겠지만 이게 2라운드 순위표거든요. 2라운드 순위표 기준으로 농심과 피어엑스가 0승 5패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피어엑스 같은 경우는 최근 9경기 제가 매치업을 보니까 9경기 중에 4경기를 T1과 젠지랑 만나고, 나머지 경기도 보면 D플러스 만나고 뭐 하나 만나고 KT 만나고 다 상위권 팀들이랑 만난 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피어엑스 경기를 보셨으면 또 아실 거예요. 이길 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미끄러지고 막 넘어져서 본인들이 막 그냥 지는 경기들이 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찌되었든 뭔가 아쉽다 이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농심도 굉장히 좀 초반에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진을 하고 있어서 한번 PX와 농심의 최근 근황과 좀 짚어볼 포인트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요 주제를 좀 들고 왔었습니다. 저는 우선 PX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메타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싸워야 되는 타이밍 잘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운 조합, 그러니까 T1하고 좀 연결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 칼챔들 위주의 챔피언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뒤가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챔피언 풀을 보다 보니까 정글 선수가 밸런스형 탱챔보다는 공격적인 챔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초반에 안 뚫렸을 때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피어 X 자체의 더 조합을 쓰는 게 진짜 피어 X답다라는 픽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 너무 연패에 빠지다 보니까 좀 이기는 법을 까먹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플레이 해줘야 될 때 적극적이게 플레이하지 않고 일단 템 띄고 생각하자, 약간 이런 플레이로 좀 바뀌었다? 옛날에는 좀 한참 많이 이겼을 때는 이거 일단 지더라도 다 같이 우르르 가보자 이런 느낌이 저는 엄청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POX 경기 보면 저도 이거 재밌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전이랑 픽은 똑같이 하는데 그냥 좀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가는 플레이가 없어졌다? 가 좀 큰 것 같아요.
POX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저는 일정 억까도 좀 있었다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팀 입장에서 계속 지다 보면 내부적으로 아 이게 틀린 건가 이런 의심도 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POX의 최근 일정이 너무 좀 빡빡해서 그래서 이게 더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POX가 나머지 4연전을 꼭 따내야 돼만 하는 그런 팀들만 남긴 했거든요. 지금 그 채팅창에서도 광동이 프로 거의 확정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아예 그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6위까지가 저희가 그 라인인데 3승 차이가 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4경기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거의 광동이 확정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 순서를 보시면요, 광동이 이제 한화, POX, 디플, KT가 남아있고 POX는 DRX, 광동, 농심, 브리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업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DRX는 POX와 KT, 젠지, T1 경기가 남아있는데 아, 이 뒤에 경기가 너무 살벌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순위만 보게 되면 광동이 굉장히 유력한 건 맞긴 하나 나머지 4연전을 생각을 해보면 POX와 DRX 이 두 팀도 아예 희망을 잃을 것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하네요. 요 경기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요 광동과 POX전에서 만약에 POX가 이걸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요 경기가 너무 컸습니다. 요 경기 DRX가 광동을 2대0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좀 뭔가 묘해졌어요. 광동은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를 2대0으로 지게 되면서 앞으로의 매치업에서 요 POX까지 만약에 진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순위대로 막 광동이 이거 3경기 다 지고 막 POX가 어떻게 막 기적의 4연승 하고 이러면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 광동 물어보셔서 요거 좀 빠르게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PX에 대한 얘기는 좀 한 것 같고 농심이 참 이게 아쉬워요. 초반에는 막 번뜩이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 되게 좀 확실한 승리 플랜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긴 합니다. 농심도 지우 선수가 역할군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드가 아직 주전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흐웨이 기준이라 하면 피에스타 선수가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 이후의 챔피언들은 지금 콜미 선수가 나오는 데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농심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픽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는 하고는 있는데 좀 여기 팀도 담구는 정석적인 픽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든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픽을 하고 후벼 파일 때도 있거나 수비적인 픽을 하고 뭐 번뜩이는 약간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때도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 바텀 쪽에다가 무언가의 힘을 줄 거면 미드 고정시키고 미드 정글의 힘으로 인해서 바텀 쪽 케어를 확실하게 해준다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 쉽게 쉽게 플랜을 짜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좀 더 좋은 모습 나오는 게 원딜 캐리력이 올라갔다 평가했었는데 제리 같은 챔피언? 그런 챔피언들 통해서 후반까지만 어떻게든 가면은 좀 농심이 좋은 모습 보이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누군가 갑자기 직전에 잘려버린다던가 그런 장면이 여기도 똑같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농심은 두꺼비에 죽었던 장면 그런 좀 불상사도 조금 있었던 여기 이 장면인데 이 장면 겹친 네. 제가 두꺼비를 데려왔거든요. 지우가 딜 할 수 있나요? 네. 천마술로 넘기고 하나 더 지우까지 남았다. 지우는 살았습니다. 오 두꺼비 오케이 빨리다 아 여기까지? 바비? 바텀 라이브 이득인가? 우리 제리 2킬 먹긴 했는데 이거 아이득 Not bad. 오! 뭐야? 오 마이 갓! 왜 죽었어? 뭐야? 두꺼비 뭐냐고? 두꺼비한테 남아있는데? 진짜 제가 보는 두꺼비 중에 제일 강한 두꺼비이지 않았나. 네. 비디디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랐던데. 그러니까 아니 저희까지 쫓아갈 줄 몰랐는데 진짜 찰지게 그냥 막타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막 팀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오거나 약간 이럴 때에는 선수 입장에선 조급함이 같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도 다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든든 선수가 아이디 그대로 약간 듬버지 같은 느낌으로 남아주고 흡사 옛날로 따지면 룰러 선수가 젠지에 있었을 때 탑 쪽에서 버텨주고 바텀 쪽을 잘 키워서 후반부 캐리하는 약간 요 간결한 요런 플랜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정말 든든한 플레이를 앞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지금처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기는 해요.
그 동부팀 입장에서는 다채로운 승리 플랜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마치 이제 그 정권 지르기를 만번하듯이 이 농심 입장에서는 지우 선수가 캐리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다 알고 그거 중심으로 바텀 플랜을 정교하게 짜가지고 진짜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송곳 마냥 갈가 닦으면 좋을 것 같다. 실비 선수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뭐 갱이면 갱, 뭐 풀어줘야 되는 곳은 잘 풀어주는데 이게 팀적 플랜이 약간 습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팀 컬러가 되기도 하는데 우후죽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요거 주제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이 동부권과 서구권 팀 간의 차이가 이번 시즌 유독 더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오랜 기간 이 LCK를 바라보고 같이 경기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번 시즌만큼 힘들다는 없었다? 뭐 매년 이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특히나 이번 스프링 시즌에 이 패치 변화 속도나 메타 변화 속도가 이렇게 빨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극심하게 체급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 이유는 메타 변화가 너무 빨라서 네네. 그래서 이 뎁스가 예, 챔피언 뎁스가 얇은 팀 입장에서는 가랑이가 거의 찢어지는 수준이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군요. 벌써 찢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미 다 헐어가지고 약발라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아리 제이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얘네들은 뭐 계속해서 좀 심심찮게 나올 것 같고 제가 그 볼베 정글을 추가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볼베 정글이 전 너무 별로인 것 같아서 정글 쪽에서 약간 탱 비슷하게 뽑아가지고 하면은 메이킹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볼베는 약간 메이킹은 못하고 그냥 단단하기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날아다니는 우디르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영 별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어떤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요 지표를 넣긴 했었습니다. 볼리베어를 픽함으로써 좀 초반 난전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뭐 난전 유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초반 스노우볼을 통해서 아이템이 올라오지 않으면 진짜 애매한 챔피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자의 갑옷을 빨리 올려서 뚜벅이 챔피언인 거에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실 LCK 자체에서 초반에 그 망자의 갑옷까지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썩는 느낌? 큰 것 같아요. 예, 그냥 탑으로 쓰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 약간 이런 챔피언. 근데 볼베가 탑으로 쓰면 원래 또 초반부터 좀 빠르게 빨리 굴려야 되는 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픽 몇 개로 그냥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도 탑 볼베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탑 볼베 쓸래라고 하면 안 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계속 벤당했었던 탑 그라가스 또 똑같이 꺼내면 그냥 막힐 맞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뭔가 애매한 챔피언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레넥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나왔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그 완전히 옛날에 좀 성향이 좀 더 바뀌었잖아요. 네네. 퓨어엑스 DK 마지막 경기 보셨나요? 아, 예, 봤죠. 그 잘큰 트타 3대1로 들어가서 결국 잡아냈죠. 레넥톤이 네. 결국 한 번만 보여줬기 때문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레넥톤이 엄청 좋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선수들이 조금 소극적이게 잘 안 뽑는 느낌? 이게 근데 해외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레넥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레넥톤이. 전 탑 쪽에서 좀 챔피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왼쪽이 지금 LCK 선수들이 모두 경기를 했던 챔피언들 위주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모든 선수들이 가장 연습을 많이 한 챔피언들을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선수들이 연습을 가장 많이 한 챔피언이 트페하고 제이스입니다. 저 밑에 보면 이제 볼베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제 간간이 보이죠. 케넨도 있고 바로스도 있고 말파이트도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밀고 있긴 합니다, 말파이트.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크산테 체급이 높았을 때도 좀 카운터로 나왔던 챔피언이라서 오히려 지금 체급이 낮아진 크산테 상대로 말파이트가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딸깍이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또 대회에서 말파를 와 잘한다 하는 선수가 몇 없긴 해요. 딸깍인데 딸깍의 압박감이 말파는 유독 좀 크다고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파이트가 그 제리를 좀 잘 잡는다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제리가 나오니까 좀 한번 눈여겨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리 상대로 말파이트? 사실 이제 원래 뭐 제이스 상대로도 말파 괜찮은 것 같고 여러모로 연습할 만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연습량은 좀 적긴 하네요. 왜 솔랭에서 하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제 스크림에서 하는 거 그 솔랭까지 가지고 와서까지 말파를 하긴 조금 그렇죠. 트페나 제이스가 훨씬 재미가 있지. 오늘 화제 선수를 라인별로 4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섯 라인 모두가 한꺼번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젠지 선수 5인방이 다 그냥 이번 주는 화제 선수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딱 한 명 세 표를 받은 게 페이지 선수가 세 표를 받았었고 테디 선수가 한 표를 받았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만장일치로 젠지 선수들이 화제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와의 매치업, T1과의 매치업에서 너무 그냥 압도적으로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거 뭐 이견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다섯 명을 뽑긴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역대급 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T1전이. 저도 미드 쪽에 이제 쇼메 선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쏠이나 이런 것을 좀 플레이를 보고요. 근데 또 반대편 또 주자가 또 초비 선수다 보니까 그것을 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캐니언 선수랑 초비 선수는 원래도 좀 자주 언급되는 선수들이었는데 기인 선수도 그렇고요. 근데 네. 이번 주는 바텀까지 진짜 좀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리엔즈 선수도 진짜 좀 플레이가 많이 놀랐어요. 저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인 선수는 본인이 캐리로를 안 맡을 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인 느낌으로. 옛날 큐베 선수 느낌. 네, 그러니까 기인 선수가 1옵션이 될 때는 뭔가 이게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기인 선수를 그냥 3옵션 정도에 두고 진짜 정통으로 미드 원딜, 미드 바텀 쪽에서 캐리 옵션 주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더 약간 빛이 나는 그런 느낌? 멋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그렇다고 진짜 정파적인 캐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파적인 캐릭터들도 하고 최근에 기인 선수가 많은 또 밈을 팬분들 사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또 행복하게 롤하시고 네, 정말 행복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플레이오프까지도 되게 또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제 선수는 젠지 5인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수요일부터 재밌는 매치업이 좀 많아요. 하나 대 광동도 좀 기대가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 T1과 젠지에게는 맥을 못 추리긴 했지만 그 밑에 팀들은 그냥 확실히 그냥 얄짤없이 그냥 잘라내버렸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 D플러스 기아와 T1전이 있는데 D플러스 기아가 지금 2라운드로 와서 전승이긴 하거든요. 2승 5패였었는데 9승 5패까지 올라왔어요. 7연승으로. 그래서 나름 이게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여기서 딱 T1을 만났기 때문에 D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매치업은 저 토요일 1경기 세르데이 쇼다운의 피어엑스와 강동 경기이지 않을까 앞에서 짚어드렸듯이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